통증 정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3개월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을 했더니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분도 있는 등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뉴헤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모발이식은 다른 성형수술에 비해 부작용의 우려가 큰 수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드물게 이상감각 현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신경들이 약간씩 손상되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죠. 채취 부위나 이식 부위에 그럴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따끔따끔하다거나 찌릿찌릿하다거나 그런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6개월 이내에 완벽에 가깝게 좋아지지만 정말 드물게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증상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보톡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톡스라고 하면 과도하게 긴장해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에서 보톡스는 염증 상태를 유발하는 각종 염증 인자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염증 인자들이 신경을 그럴만한 자극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경시동을 보낸다거나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톡스의 진통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역시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모발이식이니까 모발이식과 관련된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모발이식 의사인 세뮤얼 램이 세계 모발이식학회 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보톡스 100유닛 정도를 4mm로 희석해서 급성통증, 만성통증 가리지 않고 수술로 통증이 발생한 분들에게 주사를 했는데요. 급성통증은 1회 주사만으로 대부분 해결이 되었고 만성통증 역시 뭐 한 번에 해결이 되진 않았더라도 그 통증 정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3개월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을 했더니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분도 있는 등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상감각이 발생했던 분께 보톡스로 치료를 했더니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혹시 모발이식 이후에 이상감각 현상이 걱정돼서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